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젯밤 9시 이미 5만 2천 명을 넘어서는 등 또 역대 최다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신속 항원 검사 키트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는데 정부가 적극적인 유통 관리에 나섰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약국. 이달 들어 이곳에서 확보한 자가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고작 400여 회분입니다. 그 품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고 들어오는 즉시로 거의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기 도매상에서 모든 약국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못 받는 약국들도 있어요. 키트를. 두 개 키트가 들어간 한 박스의 경우 약국에선 16,000원에서 2만 원 수준. 하지만 온라인에선 3만 원 넘는 곳도 상당수입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자가 신속항원 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가격 상한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물량도 크게 늘려 이달 안에 모두 7,080만 개를, 다음 달엔 1억 9천만 개를 추가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21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330만 명에게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일 종료되는 현행 거리두기와 관련해 앞당겨 조정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또 유행 상황이라든지 위중증 또 사망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앞으로 일주일 시기가 남아 있지만 이에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이 밖에 방역 당국 회의에 주요 참석자인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어제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아 류 차관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이 긴급 신속 항원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화면 오른쪽을 눌러 SBS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베이징 올림픽 영상과 경기 소식을 함께하세요. 저희 SBS 뉴스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